25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우리나라. 하지만 사형제는 유지하고 있죠. 주교회의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사형제 폐지를 위해 투신해온 법학자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 이덕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법학자로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서 노력하신 계기가 있으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예, 뭐 투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너무 좀 과찬이신 것 같고요. 다른 어떤 연구자들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나다 보니까 그게 한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기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1988년 11월에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2001년 12월에 1975년 4월에 있었던 인혁당 사건에 관련되는 재판 자료집을 출간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자료집을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되었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사형 폐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사실은 저는 원래는 사형 폐지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그동안의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사형 폐지 쪽으로 제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사형 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연구자들마다 각자 다양하게 사형 폐지의 이유랄까 또 근거랄까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판 가능성과 또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이 두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사형 폐지 쪽에 일단 기울게 되었고요. 외람되지 않는다면 앵커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997년 12월 30일까지 사형 집행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사형 집행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시는지. 예. 저는 잘 네. 모르고 있습니다만. 네네. 네네. 몇천 건 정도 될까요? 아, 예. 그래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923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 관련되는 전문가들 또 검찰에서 제시하는 통계가 제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900명 선에서 1600명 선까지 이 통계가 들쭉날쭉하고 있거든요. 예. 통계가 이렇게 들쭉날쭉한다는 것은 사형 제도와 그 집행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형을 집행한다 그러면 흉악 범죄자들에 대한 집행이다. 타인의 어떤 생명을 침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920명이든 1600명이든 그 사형 집행 인원의 3분의 2 정도는 생명을 침해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 남용되었던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통계적인 수치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되면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그 헌법소원 심판이 걸려 있습니다. 네네. 벌써 세 번째인데요. 네네. 지금 뭐 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네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재판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세 번째 재판이 2019년 2월 12일 날 청구인을 대리해서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한 두 달 정도 지나서 4월 17일 날 보조 참가인이 일단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청구인 쪽은 최종적으로는 사형 확정자가 아니고요.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람이었고 보조 참가인 쪽은 사형 확정자의 신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청구인과 보조 참가인이 일단 재판을 제기를 한 이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0년 12월 9일 날 그 주교단에서 천주교 주교단에서 관련되는 의견서를 제출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개 변론이 언제 있었느냐면 올해 7월 14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해서 4시간 반 가까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기보다는 뭐 그간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날 헌법재판관들께서
정부 쪽을 대리해서 원래는 법무부가 해야 되지만 정부 법무공단이라고 하는 로펌이 있습니다. 공익 로펌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개 변론일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계셨나 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명을 해달라, 보충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청구인 쪽에도 마찬가지의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명에 대한 부분이 이번 달이네요. 11월 14일 날 정부 측 법무공단에서 먼저 제출이 되었고 네. 그로부터 한 사흘 정도 지나서 청구인 쪽에서 그 보충 서면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그렇는데요. 좀 특이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재판에는 뭐 직접적인 어떤 그 당사자들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견서, 진정서, 탄원서의 형태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언제 마무리가 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7월 14일 날 공개 변론에서 이루어진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본다면 헌법재판관들께서 쉽게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시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또 합헌 결정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중간 지점이 어디가 되느냐.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토대로 해서 입법자들에게 지금 현재 21대 국회 관련 법안이 국회에 지금 제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입법자들에게 입법을 촉구하는 그런 네.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위헌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헌법재판의 결과는 사형제도의 존폐를 두고 네. 거의 한 5분 응선 정도만 넘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관련되는 문제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지금 현재 사형 확정자들, 사형 확정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덕인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